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일당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달라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속도는 좀 느린 것 같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문재인의 사위까지 압수수색을 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좌파 언론이 김정숙이가 큰일 났다라며 친문들과 민주당도 한바탕 난리가 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에 싹 다 구속시킬 작정이라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하면 좌파 언론 아니겠습니까? 조국, 임정석에 김정숙 여사까지 수사 선상. 연일 문재인 정부 관계자 노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김건희 여사에게는 왜 이런 노력과 정성 안 썼나? 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정부 총선 전 싹 다 구속시킬 예정.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한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기 수사 명령에 김정숙 여사와 옛 사위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는 상황을 두고 검찰은 이런 노력과 정성을 왜 김건희 여사에게 쏟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문재인 전 정부 죽이기 수사마저 총선에 이용할 생각인가라며 총선을 목전에 둔 검찰의 폭주는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 수사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날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한 상황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이정배 국민의힘 서울시 위원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일정을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정배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고발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정숙 여사 단독으로 인도에 방문하는데 예비비 3억 4천만 원을 추가 배정한 것은 국고 손실 등에 해당하며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 지인을 동승시킨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울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경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다시 꺼내드는 자가당착의 행태는 결국 수사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까지 수사에 착수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정부 인사, 친문 인사들을 모조리 수사망에 올리려는 것인가라며 전 정부 인사들을 총선 전에 모조리 구속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국정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또 검찰은 이런 노력과 정성을 왜 김건희 여사에게는 쏟지 않는가?
권익위는 왜 김건희 여사의 디얼백 의혹에 대해 신고인 조사조차 안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조사 한번 받지 않는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감히 이름 부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성역인가라며 민생 경제 파탄에 책임을 지우려고 무고한 전 정부 인사들을 희생양 삼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 수사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아무개 씨의 취업 관련 의혹도 다시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날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이런 기사에도, 좌파언론 기사에도 수많은 댓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주로 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오마이뉴스 아니겠습니까? 김정숙 옷값과 보석값, 그리고 전용기 타고 버킷리스트 한고, 김혜경 소고기 초밥과 과일값, 김건희 디얼백값 모두 순서대로 특검하자. 김정숙이가 재임 중에 옷을 그렇게 사 제끼고 여행도 막 다니고 구매 내역들을 1급 비밀로 봉인한 이유가 뭐냐고. 김정숙 진주 반지 돌려 감추는 거 온 국민들이 봤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상식 없는 김정숙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양산 되멜다. 옷값부터 특검하는 게 먼저다. 민주당 김정숙 친문들 큰일 났네. 난리 났네. 한바탕 너희들이 좋아하는 적폐 청산하자는 건데 서슬퍼런 추미애 때 김건희 왜 못 잡아놓았냐. 총장 윤석열 총장 식물 총장 만들고 샅샅이 잡아내고 토론했는데 이제 왜 윤석열 탓하냐. 너희들 돈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가방 받은 건 범죄. 기획해서 가방 주고 사진까지 동영상까지 찍었고 야비한 것들 너희들은 철퇴를 맞을 것이다 라는 네티즌들의 반응. 깜짝 놀랐습니다. 오마이뉴스 이 기사에 김정숙이가 큰일 났다는 이 기사에 이렇게 많은 거의 다 민주당과 친문 또 친문 세력들 김정숙 또 김희경을 박살내는 기사. 뭐 물론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글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진짜 민심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